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사용하시는데요.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네. 차라리 이어폰보다는 헤드셋이 헤드폰. 낫고요. 아~ 헤드셋보다는 스피커. 밖에서 들어오는 스피커를 아~ 통해 스피커입니다. 음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귀 외이도를 꽉 막은 상태에서 강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에 들어가는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되고요. 그렇죠. 쉽게 손상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소리는 가능하면 바깥쪽에서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게 됩니다.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진통제나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는 경우입니다. 이 진통제와 항생제의 일부에서는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먹는 것은 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혹시 약을 복용하는 중에 내 청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체크업을 하는 것이 예.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음식이에요? 이게 제일 중요하죠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 귀는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그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죠. 예. 네. 첫 번째는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. 와.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들은 손상된 유모세포를 조금 회복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과나 키위, 귤같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. 네. 또 우유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. 계란 노른자나 또는 굴에는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. 이 둘 다 우리 귀에 있는 유모세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월 대보름에 먹는 귀발 기술은 없나요? 아닌가 봐요.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꼭 먹어야 될 음식은 아닙니다. 예.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가 나쁘면 틀니를 사용하고 눈이 나쁘면 돋보기를 사용합니다. 귀가 나쁜 경우에도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건강한 귀로 100세까지 치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